산야초학교 수업 준비로 감태 흑돼지 수육을 삶으려고 주 재료인 감태나무를 채취하러 산에 왔습니다. 감태나무는 이제 중풍으로 말을 못하고 또 아랫배가 차서 찌르는 듯이 아픈 통증을 느낄 때, 그리고 또 이제 의혈이나 마비를 풀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골다공증, 위암, 폐암, 식도암, 자궁암에 효험이 있는 약나무입니다. 그리고 이제 또 관절염에도 상당한 효능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을 녹여내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. 이제 이 감태나무 특징이 약효가 더 빨리 나타나게 하고 약효를 더 높이려면은 돼지족발과 염통을 같이 넣어서 삶으면은 훨씬 더 약효가 빨리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을 녹여내는데 이 감태나무를 돼지 수육 삶을 때 엮고 삶으면은 돼지고기 속에 기름이 싹 녹아 나갑니다.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녹여내듯이 돼지고기 속에 있는 기름도 쫙 녹여내서 돼지고기가 하루 삶아서 썰어놓고 하루 종일 놔둬도 그 표면이 끄덕끄덕하게 말라서 먹기에 불편하다든가 그런 일이 없이 돼지고기가 하루 종일 썰어놔도 촉촉함을 유지하고 또 기름이 싹 녹아 나가서 쫄깃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그런 효능을 발휘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약선 요리 식당 할때 개발했던 감태 흑돼지 수육을 그냥 썩히기에는 아까워서 이제 산야초 수강생들한테 이제 감태 흑돼지 수육 삶을 때 들어가는 약재들하고 삶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 산에서 점심 먹을 때 같이 밥하고 같이 먹는 그런 용도로 제가 이제 감태 흑돼지 수육을 매주 산야초 교실 할 때마다 삶아서 싸가지고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제 내일 산야초 교실에 참석할 수강생들 맛보이려고 또 오늘도 감태 흑돼지 수육의 주 재료인 감태나무를 자르러 왔습니다. 또 나중에 감태나무 외에 보조로 들어가는 약재까지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감태 흑돼지 수육 삶는 데 들어갈 보조 약재를 채취를 하러 왔습니다. 이제 보조 약재는 여기 보이는 청미래 덩굴입니다. 이제 통상적으로 토복령이라고 약명으로 부르는데 이제 이 약효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몸속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감태 흑돼지 수육 삶는데 이 청미래 덩굴을 엮는 이유는 이제 몸속에 있는 중금속을 해독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능력 때문입니다. 요즘에는 이제 돼지를
여러 마리 한꺼번에 대량으로 사육을 하니까 한 마리가 병이 들면은 전체가 다 병이 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병이 들지 말라고 평소에 항생제 같은 걸 먹여서 그렇게 키웁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감태 흑돼지 수육 삶을 때 그런 항생제 성분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고기 속에 남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녹여낼 목적으로 이 청미래 덩굴을 넣어서 삶습니다. 그 이제 이게 청미래 덩굴은 사실은 이제 뿌리를 토복령이라 해가 약으로 쓰는데 저는 이제 뿌리 캐기도 귀찮고 그래서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줄기 이 줄기를 이제 잘라다가 엮습니다. 이제 새로 올라오는 줄기에는 뿌리 속에 있던 영양분, 약성이 이새 줄기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 요즘 시기에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이 줄기는 약으로 써도 뿌리 못지않은 효능을 발휘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청미래 덩굴하고 또 보조 약재로 들어가는 것이 이 산초나무입니다. 이제 산초나무도 제가 이제 감태 흑돼지 수육 삶을 때 이렇게 된 이유가 옛날 의료보험 제도가 안될 때는 봄부터 가을까지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막 허리가 아프고 쑤시고 결리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겨울에 농사일 쉬는 동안에 이제 족발하고 이 산초나무하고 이걸 푹 삶아가지고 겨울 내내 먹고 나면은 이제 허리 아프고 또 팔목, 발목, 무릎 아픈 것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그러면 또 봄이 되면은 또 새로 이제 농사일 시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산초나무가 관절염, 신경통 같은 그런 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고, 또 이제 돼지 족발하고 궁합이 잘 맞고, 또 돼지고기는 사실 성질이 찹니다. 그런데 이제 아까 주재료인 감태나무나 이 산초나무는 성질이 뜨거운 약초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 넣어서 삶으면은 돼지고기의 차가운 성질도 누그러뜨리는 완화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옛날 의료보험 제도 없을 때 병원 한번 가면은 목돈이 드니까 없는 시골 살림에 병원을 못 가고 이제 신경통 관절염을 산초나무를 돼지 족발과 푹 삶아가지고 겨울 내내 먹고 이제 신경통 관절염을 치료했던 그런 효능이 있는 약나무이다 보니까 감태 흑돼지 수육 삶는데도 이렇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산사 열매를 또 추가로 엿습니다. 이제 감태 흑돼지 수육 삶을 약재는 다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가서 잘라서 씻어가지고 이제 감태 흑돼지 수육 삶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.